제78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The 78th Annual Academy Awards. 미국 내 인종 문제를 다룬 폴 해기스 감독의 영화 크래쉬가 제7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크래쉬는 유력한 작품상 후보였던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을 제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미국 최고의 영화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크래쉬는 작품상과 함께 각본상과 편집상도 함께 받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Thank you to all of the members of the Academy for embracing. And the Oscar goes to Ang Lee. 작품상 수상이 유력했던 화제작 브로크백 마운틴의 이안 감독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닥 극장에서 진행된 제78회 아카데미 시상식.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영화제답게 제니퍼 로페즈, 힐러리 스웽크, 니콜 키드먼, 셀마 헤이엔, 제니퍼 가너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참석해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별들의 잔치가 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브로크백 마운틴은 감독상, 각색상, 작곡상 등 3개 부문만을 수상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남은 주연상은 티파니에서 아침물로 유명한 작가 트루먼 카포티의 삶을 영화화한 카포티에서 주연을 맡았던 필립 세이무어 호프먼에게, 여우주연상은 앙코르에서 열연한 리즈 위더스푼에게 돌아갔습니다. 작품상, 남녀주연상 등 주요 부문의 후보로 들지는 못했지만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미술상, 의상상, 촬영상을 받으며 3관왕에 올랐고, 킹콩은 시각효과상, 음향상, 음향편집상 등 기술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3관왕을 차지한 영화가 네 작품이나 나온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블록버스터가 주름잡던 예년과는 달리 인종차별, 동성애 등 사회 문제를 다룬 저예산 독립영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에 참여한 스타들의 모습과 시상식의 규모, 광고 수입 등은 예전과 다름없는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Y10 스타 김규중입니다.